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주일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내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단의 이런 방해와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러한 범죄 현장 속에서도 아담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도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아담이 원하는 또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이 방향으로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그러한 자아 실현 또 인간의 어떠한 그 성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향상이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것들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그러한 가정이라는 질서,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 이러한 이 가장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조차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그 가치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아주 묘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 기준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향상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큰 이념 속에서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가치 있고 합리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교묘하게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깨뜨려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염두 우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된다는 것, 뭐 그러한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완전히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요. 또 많은 그러한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한 인식 없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그러한 이 사단의 이 괴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속게 되어서 결국은 그러한 길을 걷게 되고요. 또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가치 속에서는 결국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구별하게 되고요. 또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단이 만든 그러한 이념과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과연 이 전쟁이 어떠한 종류의 전쟁인지, 그리고 어떠한 성격의 전쟁인지를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슨 우스갯 얘기로 무슨 뭐 갯돈인가 무슨 뭔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여기 그 이 본문 말씀 16절을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니까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하마겟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겟돈은 그 무기돌을 얘기하고요. 그 하는 뭐냐면은 이거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돌 산을 이렇게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들 바로 이러한 특정한 장소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 무기돌지요. 지금의 어떤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러한 이 큰 전쟁으로 이게 확전되어서 결국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물리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전쟁의 양상이다라고 해서 아마겟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성격의 이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는요, 계시록 우리가 9장 14절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큰 강 유브라데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오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여기 그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전쟁이라는 것을 볼 때는 어떠한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오늘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이 세상에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이 전쟁을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단은요,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그들의 주된 그러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하무기또, 오늘 무기또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요, 이 사사기 5장 19절에도 가나안 연합군이 침공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실 그 이 여자를 리더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여권을 굉장히 무시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 선지자인 드보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러한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쳤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무깃도였고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적들이 연합으로 해서 오는 그러한 통로였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위에서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러한 특정한 지역을 얘기할 때에 오늘 여기 이 아마겟돈이라는 무깃도라는 그러한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 이 사단이 용의 입과 선지자의 입과 이 거짓 그러한 모든 사도들의 그러한 권세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전히 다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냐면요,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오늘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옷을 입는 여러분들 무슨 옷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흰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옷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편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그러한 거룩으로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이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이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의 그러한 실체를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옷을 입은 권세처럼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악한 원수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악한 괴계들이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영적인 아마겟돈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고 정말 이곳이 전쟁터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